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제 대략 좀 감이 잡히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나요? 그냥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지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믿음으로 사는 거지도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 같이 죽었고 이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만 들으시고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을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뭐 믿지 뭐. 교회 다니면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이제 한 8주 정도가 됐는데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셨다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다 간증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제가 오늘 설교하러 이렇게 눈에 안대를 하고
정말 맹인이 된 심정으로 이렇게 강당까지 참 올라오기 난감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민선 목사님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말씀 원고는 준비는 했지만 볼 수도 없잖아요. 맹인이 됐다면.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남으로 주시는 말씀밖에는 전할 수가 없겠죠. 네. 주님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겠군요. 저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누군가를 나를 붙들어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눈을 이렇게 제가 뜨고 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자이면서도 강단에 올라올 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확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반응도 못 보겠지요. 네. 그건 제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의 반응을 못 보는 것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못 보겠지요. 근데 원고도 못 보겠지요. 그러면 정말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은 맹인이 되는 심정이라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 그리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면 전적으로 그 사람만 의지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그냥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감각을 깨닫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두렵겠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력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이렇게 살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냥 내 마음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세요. 맹인이 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어딘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누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데려다 주면 거기서 낮 동안에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에 다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다가 데려다 주면 거기서 자고. 그게 이 바디메오의 일이에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흥분이 됐어요. 갑자기 마음속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눈이 뜨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조용히 하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맹인의 심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맹인의 심정이 된다는 것은 그런 갈망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당장 집에 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에요. 당장 집에 가는 것 자체가죠. 오늘 맹인이 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맹인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계단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입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엄청 어렵잖아요. 하여튼 그 심정이 되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그러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처음 시작은 이런 갈망입니다. 내가 맹인이 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대만에서 여성교사님들 세미나를 이제 끝냈고 내일이면 이제 귀국을 하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가서 섬겼습니다. 심정장로님과 우리 여성교회 중보팀들이 가서 섬기고 아주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떠나는 날 카톡에 제게 문자를 보내주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기도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답니다. 한 친구가 물었다. 기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거지?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강이 필요한데 그들의 기도는 아직 물방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저에게 써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내 수준이 기도의 물방울 같아서 안타깝지만 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바닥 구름을 보며 일곱 번 무릎을 꿇었던 엘리야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게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거기 세미나를 인도를 한 모양입니다. 저도 동일한 심정이에요. 한국교회 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물방울 같은 제 기도는 물방울 같이 보이고 이것이 언제 생수의 강이 될까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 기도가 언제 모여서 생수의 강이 되겠어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죠?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도 참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한국 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엄청 큽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새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입니다.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부르짖을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으면 반드시 생수의 강이신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놀랍게 새롭게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부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역사 안 하시면 어때요? 뭐 그죠? 집에까지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절박함이 다른 거예요. 절박함이.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내 절박함과 내가 본다고 생각할 때 내 이 기도의 절박함이 수준이 다른 거죠.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기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역자 퇴수회를 설악산으로 갔을 때 그때 묵었던 콘도에 밤에 바람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설악산에서 부는 이 바람이 굉장히 밤에 아주 센데
근데 그 콘도에 제가 묵었던 방에 창문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부는 바람이 콘도 창문 틈을 이렇게 타고 들어오니까 집안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밤새도록. 잠을 거의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결국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이거 뭐 더 이상 잠을 자려고 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그 콘도에다가 이거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무언가 그냥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뜻인가 생각하고 일어났다가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한 것이 생각이 번뜩 났더라.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다가 비유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죠? 그러나 바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느낀다고 했는데, 바람은 보이지, 정말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때 그 기도가 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기도할 어떤 방향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분명한, 그렇죠? 눈으로 꼭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을 느껴요. 말씀이 은혜가 있고, 찬양이 은혜가 있고, 중보기도가 은혜가 있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는 극장 분위기와 달라요. 그죠? 우리는 대학 강의실하고도 다릅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너무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계세요. 우리가 바로 이 주님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면 성령의 놀랍고도 충만한 역사가 개개인에게도 임하지만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마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집회에서나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주님이 임하셨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인도로 어학연수를 간 우리 젊은이 교회 자매가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됐네요. 다윗 공동체의 자매가 있는데 그 인도에 갔다가 인도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서 받은 은혜를 저에게 메일로 보냈어요. 한 30명 정도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교회를 설교를 하지 못하시게 돼서 그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메시지가 강력하고 은혜가 된다는. 야, 어떻게 이 힌두권 나라에서 그것도 청년들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나. 그런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또 하나가 예배였어요. 제가 그 자매가 쓴 글을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정말 열정적이에요. 한인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매주마다 가득해요. 지난주도 저는 성령님의 임재에 울고 오늘도 울고, 이들이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뿐이에요. 성경책도 다들 허름하고 너덜너덜하고 표지는 찢어지고 없는 것들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이들의 기도는 절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단어를 동원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오직 아름다운 날을 주신 것,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오직 그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 정말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소수 종교인인 크리스천들은 모여서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찬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온통 주님으로만 가득한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찬양들이 너무나 가슴이 벅찬 주일이에요. 온통 기도는 주님을 찬양하는 단어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총동원해 주님을 높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고 더 어렵고 더 힘든데도 예배에는 온통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하니 우리의 예배 기도들도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언어들로만 가득 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떤 도움이나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기도와 예배 말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상관없이 주님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자매의 이 메일 내용이 그냥 오늘 메시지예요. 바디메오가 그랬거든요. 그 심정이에요. 저는 아, 우리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냥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높이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대표기도를 해도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간증을 해도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 알게 돼요.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이 앞에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그냥 계실 거라고만 생각했죠. 왜? 사람들이 지나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정말 주님만을 소리소리 질러 불렀어요. 그리고는 주님 보는 눈 뜨였어요. 꼭 우리들의 지금 기도의 심정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눈으로 보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확 뒤바뀝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될 때 말 달라지죠? 생각 달라지죠? 행동 달라지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때. 여러분의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마음 달라지고 말 달라지고 행동 다 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히 믿어지면 여러분의 일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히 믿어지면 거기서 지혜가 오고 거기서 방법이 생기고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다 달라져서 말, 행동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지면 잡생각도 없어져요.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자꾸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주님의 임재의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외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을 구할 그런 심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이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냐?
아, 맹인이구나. 맹인 거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 거지 바디메에게 오라고 하고는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돼야 안 돼요. 고쳐주셔야지. 아니, 뭘 물어요? 걸어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오는지, 앞못 보고 오는 사람인지 벌써 보잖아요. 거지가 앞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오너라 그럴 때, 이게 걸어오는 거 보면, 아, 앞못 보는 맹인이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다. 무슨 심정인지 내가 다 알지. 이리 와. 그리고는 눈뜨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뻔한데 말입니다. 주님이 뭘 하실 것도 주님이 다 아마 계획을 가지셨을 거예요. 너무 뻔한 일을 왜 주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물으시나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그냥 오늘 그냥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묻습니다. 나중에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바디메오가 뭘 구하느냐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1,000원만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00원만 달라고 구할 수도 있잖아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죠. 또는 먹을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뭘 구하느냐? 너가 뭘 구하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1,000원쯤은 주실 수 있을 거다. 10,000원쯤은 주실 수 있을 거다. 거기에 따라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이면 사람이 많이 주변에 따라가니까 나 도와줄 사람 한 사람쯤은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구했겠죠. 근데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은 나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 돈도 달라 그러고 보기를 원한다 그래도 되는데. 이왕 구할 거, 그죠? 돈도 주시고 보기도 해야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직 하나예요. 초점은 오직 하나. 자기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눈뜨게 해주세요.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보게 해주마.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간절히 구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빠지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가 나를 눈도 뜨게 해줄 자로 믿느냐? 그러면 너눈 떠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으세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너 오늘 성령 집회 왔구나. 너뭐 해주기 원하냐? 아, 다 알면서 뭘 묻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좀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받아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제목들 중에 진짜 근본적인 제목이 있어요. 그거 해결받아야 금방 아 이거 진짜 구할 게 아니었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어려운 분들은 돈이 전부일 것 같지만 사실 돈 생기고 나면 또 문제는 여전합니다. 몸 아픈 사람 건강 회복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도 건강해 봐야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똑같이 우리도 눈 뜨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 뜨게 해주세요. 이게 육신의 눈이 뜨여 있는데 뭘 눈을 또 떠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실직한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안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필립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중보했는데 아 저분은 왜 예멘에 가서 저렇게 고생하지? 도대체 왜 예멘에 저렇게 가서 고생하는 겁니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왜 거기 예멘에 왜 갑니까? 거기 뭐 경치가 좋습니까? 거기 뭐 투자한 땅이 있습니까? 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과 안 뜨인 사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진짜 눈이 뜨인 사람과 그냥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아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는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은 완전히 헛살았습니다. 완전히 헛살았다니까. 진짜 쓸데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정말 보배를 발견한 겁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비로소 확실한 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 눈이, 맹인만 눈이 뜨여야 될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강용우 박사, 또 안요한 목사님, 헬렌 켈러 이런 분들 다 맹인입니다. 그분들 눈뜬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눈뜨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더 놀라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진짜 눈이 뜨이고 나면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도 더 이상 기도가 안 됩니다. 새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진저리가 나는 겁니다. 목사 아들로 살기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목사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고생을 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축복의 하나님이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부정할 거야.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미국 유학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뭐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37살 나이에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맹인이 됐어요. 한순간에 맹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버리고 떠났어요. 완전히 노숙자가 됐습니다. 역 앞에 있는 구두 닦는 소년 그 아이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온 빵 조각 먹으면서 연명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뭐해? 죽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안요한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소경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죽을 마음을 접고 그리고 다시 살아보려고 이제 맹인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맹인 최초의 신학 박사가 됩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이 독일에서 집회를 하실 때 유명한 안과 전문의 부부가 안요한 목사님을 만나보고는 개안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대답을 했어요. 내가 볼 수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눈을 다시 뜨면 또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두 눈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감고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절했어요. 이제는 눈 뜨고 말고도 없어요. 그게 뭐 별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왜? 진짜 눈이 뜨이고 나니까. 오히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기가 더 좋아요. 저도 오늘 이 성경 집회 때 찬양하면서 정말 눈을 감고 정말 맹인의 심정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봤더니 주님을 바라보기가 더 좋아요. 정말 오늘 주님 이렇게 눈 감고 설교할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설교도 일찍 끝날 것 네. 교인들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죠. 또 더 길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제 마음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심정이 더 분명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 성령 집회 시작할 때 이 오늘 집회는 어떻게 이끌어질지 전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진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기만. 앞으로 제 남은 사역도 그래요. 지난 주간에 논산제일감리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는 부흥회 사역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니면서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너가 집중적으로 섬겨라. 그리고 그 목사님과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아,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그래서 부흥의 사역을 약속한 것까지 여기 끝내고 이제부터는 영설기 세미나만 다니는데 전에는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 대접을 그래도 받아요. 영설기 세미나는 가서 이제 계속 섬겨야 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맹인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오직 따라가는 그 심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예측이 안 돼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다 구원 받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명확하게 하나로 딱 해주셔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이제 목사도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일을 할까 말까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말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진짜지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생명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오늘 이 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맹인의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앞으로의 모든 판단과 말, 돈 쓰는 거, 행동 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인도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주님이 살라는 대로만 살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만 가는 이런 심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면 바디메오와 같이 진짜 눈뜨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지난주까지 하던 것과 조금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세요. 통성기도할 때 그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들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십시오. 앞쪽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면 그냥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안수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실 때 강단에 올라와 기도할 분들 올라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 통성기도 끝나고 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맹인의 심정으로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도 주님의 인도함을 제가 구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판단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저는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지금 제 인생의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맹인의 심정으로, 바디메오의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만나 주소서. 저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지금 제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터치해 주소서. 주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주 안에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육신의 눈은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영적으로는 주님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제가 영의 눈이 뜨여지기 원함,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 원하며 내가 정말 보아야 할 걸 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눈 열어주소서. 이제는 진짜를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여, 부으시고 하나님, 자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도와주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힘을 더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눈뜨게 해주소서. 하나님, 오늘 육신의 병든 이들이 안수기도 받으러 나옵니다.
하나님, 내 심령도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지만 오늘 병든 이들이 다 바디메오처럼 오늘 주 예수님의 만지시는 손으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부음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